솔직히 이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 이해가 안 가요. 3 months from now, we're gonna look back on this and we're gonna laugh. You're angry, I'm angry. Okay, we're okay. 예를 들면 사회적 원자라는 개념을 가장 잘 이용한 최근 기업이 하나 있어요. 뜨복 타그랭 같은 회사들이에요. 제가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거기 보면 좋아요를 누르게 되어 있죠. 좋아요를 누른, 많이 누른 글을 또 남들이 또 좋아요를 누르죠. 좋아요가 한 개인 글은 모르겠지만 100개인 글한테는 또 좋아요를 누르게 되죠. 그렇죠. 점점점 인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걸 사회적 눈사태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작은 눈덩이가 구르면 거대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눈덩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주커버그가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커버그는 심지어 그 눈사태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인터넷에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을 잘 버는 분들을 보면은 저런 거를 갖다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건 확실해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경영대 다닐 때 뉴욕 부동산으로 수조를 번 분이 이제 멘토로 오신 적이 있어요. 트럼프 강의를 들었구나. 네. 수조. 근데 이분이 트럼프랑 경쟁자였어요, 이분이.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땅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뜰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지도를 골라놓은 다음에 자기 애완원숭이한테 다트를 던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맞는 땅을 산대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이랑 반대로 갈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남이랑 반대로 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면 남이 어떻게 하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아무 패턴이 없는 행동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사회적 원자를 설명하는 신대론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오는데 이 상황은 또 무슨 상황이에요? 쓰신 게 난 이쪽으로 지금 영어도 써 있고 내가 원자라면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장난 아니야. 그게 원자라면 그게 이제 그 한계죠. 자 신대론 책의 한계가 아니라 신대론의 한계.